안녕하세요. 제니하우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한나입니다. 오늘은 한 듯 안 한 듯 또렷해지는 데일리 메이크업 해볼게요. 쉬운 듯 어려운 볼터치 위치는 눈끝과 코끝 사이에 만나는 광대 부분에 볼터치를 해줍니다. 브러쉬를 둥글리며 터치해줍니다. 다음은 하이라이터. 브러쉬의 이 부분이 눈 아래 삼각존에 딱 맞죠?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. 아주 쉬워요.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. 넓은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눈두덩이 전체를 넓게 펴바르며 부은 눈을 감춰줍니다. 아이라인 가까이에 음영을 한 번 더 주어서 눈매를 깊이 있게 해줍니다. 아이라인은 점막을 채우고 눈꼬리는 자연스럽게 빼줍니다. 뷰러, 마스카라는 위아래로 해주시고 립컬러로 마무리하면 양쪽의 뚜렷함이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?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.